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강릉 원주대 그리고 강원대 강릉 원주대 1도 1국립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구 감소, 이제 지역 소멸까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방대 정원 미달, 사실 지난 시간에도 거의 10년 동안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안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고 네. 또 어제 뉴스 봤더니 뭐 지난 분기에 0.7.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원래 계속 지금 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작년에 태어난 그 출생아 수가 24만, 25만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대학 진학률을 70% 정도 돼 본다면 2040년, 이들이 대학을 가는 2040년에는 아마 대학 그 입학 자원이 20만 명 이하가 될 거다. 그런데 네. 현재 대학 그 정원은 입학 정원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1, 20%, 20, 30% 미달이 예견되는 것이 아니라 6, 70%의 그 미달이 예상되니까 이 대학으로서는 정말 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30년 정도까지는 현재 한 40만 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동안에 대학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위기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학생이 준다고 해서 대학을 과연 뭐 경쟁 체제 하에서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은 그런 문을 닫아야 되느냐? 네. 저는 사실은 거기에는 뭐 동의할 수 없고 이 대학이 한 대학이 폐교가 되면 그 주변의 대학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네. 또 대학의 구성원들 또 교수 직원 그다음에 뭐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 폐교로 인해서 대학 수를 줄여서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이 그 대학을 없애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아마 훨씬 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이 많은 대학들을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또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대학 체제로 탈바꿈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지방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1도 1 국립대 이제 통합이잖아요. 네. 두 개 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데 사실 뭐 그냥 있던 그대로 이름만 통합하는 건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 정원도 좀 변경이 될 것이고 전공과도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예. 예, 우리 저 강원 1도 1 국립대학은 이전에 이제 저희들은 강원대도 그렇고 강릉 원주대도 그렇고 강원대는 2006년도에 춘천과 삼척이 통합을 했었고 강릉 원주대는 강릉과 원주가 통합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하고 그때가 좀 사정이 좀 다르죠. 그때는 물리적 이동, 네. 피지컬리 물리적 이동을 이제 생각하는 통합이었다면 지금 통합은 우리가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네.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은 각각의 캠퍼스를 즉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각각의 4개의 캠퍼스를 그 지역 산업으로 특성화해서 그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네 개 캠퍼스에서 좀 그 탑 클래스 즉 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만한 어떤 그런 분야는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통합 학과를 만들어서 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 정원을 좀 이렇게 적정 규모화를 통해서 정원을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정원을 갖다가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 70% 정도의 이 정원이 줄어드는 네. 2040년 이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두 대학을 통합하면 학생 수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그 어떤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뭐 정원을 어떤 분야를 인기 없는 분야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립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전체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계획해 나가겠다 해서 뭐 2030년까지 한 10% 정도 또 2030년도 이후에 2040년도까지 또 정원을 조금 줄이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좀 할 생각인데요. 한 2030년에는 약 한 5천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서 아마 대학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학생,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학 자체의 규모는 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곳의 지역과 이런 뭐 지역에서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통합이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은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대학은 상아탑이고 학문을 연구하고 좀 약간 이상을 추구하고 많은 것이 이전 대학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대학은 대학 내에서 가치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또 지역 발전에, 지역의 혁신에 아주 구체적인 그 역할을 하는 즉 대학이 지역의 사회에 참여를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의 모습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의 어떤 글로컬 대학이 한 5년 동안 1000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뭐 대학 통합에 대한 통합 자금이라든지 기초지자체와 각 캠퍼스의 연계로부터 기초지자체의 지원금이라든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또 강원대, 강릉, 원주대 각각 1000억 개의 어떤 지원금이 있는데요. 네. 이걸 다 합친다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동안에 약 한 5000억 정도의 그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그 지원금, 그 재정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학에 지원된다면 학생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겠죠. 즉 우리 네 개 캠퍼스 중에서 캠퍼스마다 특성화를 한다 그랬는데 또 네 개 캠퍼스가 각각의 캠퍼스가 그 역할을 달리할 건데요. 원주 같으면 여기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기업과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한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되면 원주에 현장 체험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원주에 와서 인턴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기업과 연계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육에 참여를 해서 뭐 지금 JA 교원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생생한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기술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창구가 이 원주가 되고 삼척 같으면 우리 지금 도계 캠퍼스가 있는데요. 도계 캠퍼스를 지금 도계 읍내로 내려서 대학 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현 도계 캠퍼스는 그 한 893m 산 위에 캠퍼스가 있는데 그거는 집중교육센터로 바꿔서 우리 학생들을 그 단기간에 집중교육센터로 할 겁니다. 즉 영어 몰입 캠프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위한 어떤 단기간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집중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도계 캠퍼스를 이용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창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그 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춘천, 원주, 삼척, 강릉 이렇게 방학 때마다 로테이션해서 이번 방학에는 춘천, 다음 방학은 원주 해서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그 창업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생각이고요. 또 인문 사회 분야, 기초학문 분야는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인문 분야라든지 이런 기초과학 분야는 저희들이 무상 등록금 같은 제도를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좀 학업을 하는데 좀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융합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문대라든지 자연과학에 있으면서 응용 분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예. 계획이 가능합니다. 즉 대학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한마디로 대학은 뭐냐면 대학은 돈이다. 그래서 이 재정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쵸? 즉 네. 산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칭이 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학생들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강원 1도 1 국립대학의 학생들은 아마 상당한 어떤 뭐 기회를 갖게 되고 아마 그로부터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뭐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이 발전하고 뭐 하는 그런 대학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독해 캠퍼스 집중 교육센터 만드신다는 게 저는 확 눈길이 오는 게 어차피 갑자기 눈만 오면 거기 못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좀 교육받고 내려오면은 어떨까? 아 그건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네. 학점을 뭐 졸업 때까지 140 학점을 네네. 좀 따야 되고 또 학점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이 그 집중교육센터에 가서 수업도 들으면서 또 방과 후에 기숙사 네. 생활을 하면서 네. 영어 공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1인 1기 또 자기들의 뭐 좀 원하는 어떤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겸비하면서 그 집중교육을 한 학기 정도를 한다면 아마 상당한 학생들한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RC라 그래서 기숙형 학교라 그래서 네. 무조건 입학을 하면 1학년 때 연세대처럼 뭐 어느 캠퍼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네. 학생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 모리 캠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대학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거 좋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네. 좀 도입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한 네. 3개월 정도만 영어 회화를 네. 그 기숙 그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쵸. 해서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큰 아마 학생들의 역량이 좀 올라가지 네. 않을까 싶고 그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방학 때 영어 몰입 캠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영어 단기간 몰입 캠프 같은 걸 네. 하는데 뭐 토익 성적이 뭐 한 3주 만에 한 2, 300점이 그냥 오르는 것도 경험하고 해서 나름대로 레지덴셜 캠퍼스, 즉 네. 그 기숙형 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계속해서 글로컬 대학 지정된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릉 원주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글로컬 대학 지정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 뉴스로 또 계속 전해드렸었거든요. 잠깐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를 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천억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예비지정 대학 3곳이 각각 다른 혁신 모델로 본지정 평가에 도전한 가운데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연합과 한림대 등 두 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 자 지금 강원대 강릉 원주대 1도 1 국립대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이 국내에서도 이제 1도 1 국립대 추진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새로운 모델입니다. 네. 즉 강원도의 두 개의 국립대학, 즉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6년과 2007년에 네. 각각 국립대끼리 통합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대학이 다시 통합을 한다면 바로 1도 1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 그렇죠. 물론 이 국공립대학에 춘천교대가 있고 춘천교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만 교대는 사실은 뭐 지금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했는데요. 아마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방침이 아마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차순위로 네네. 좀 밀어넣는다면 이 강원도만이 유일한 어떤 대학 국립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적으로도 네. 뭐 이런 모델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어떤
하나의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무게감도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완벽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부담되는 건 좀 없으세요? 네, 뭐 자신 있습니다만 네. 그 제가 이제 그 내년 6월까지가 제 이제 대학 네. 총장 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범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총장, 다음 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네. 다음 총장님들한테 이 모델을 이제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저희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운영은 다음번 아마 총장 체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죄송한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로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 대학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걱정보다는 네. 기대와 우리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강원 1:1 국립대학이 지역과 함께 어떤 반드시 예.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모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통합 기간이 이제 기한이 26년까지예요. 2026년까지인데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전의 통합은 한 1년 이내에 좀 급하게 좀 추진되다 보니까 네.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라든지 네.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 강원 1:1 국립대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장이 2016년에 되면서 끊임없이 강원도의 대학은 국립대학은 연합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이후에 17년 18년, 뭐 21년에 계속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올해 초부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동안 이 구성원들과 뭐 참 토론하고 단과대학 간담회라든지 학생들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이 실행계획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한 제안서가 곧 통합계획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됐고 구성원들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통합에는 큰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반대로 2년밖에 안 남은 것이 아니라 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이전 동안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지만 2024년도, 2025년도를 거치면서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네. 또 예상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좀 제거해 나가면서 네. 구성원들하고 함께 잘 이걸 좀 만들어 간다면 26년 3월 1일 날 우리 신입생들을 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2016년부터 이제 준비해 왔다고 네. 네,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자 끝으로 국립대 수장으로서 지금의 이제 지방대의 위기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것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지방 소멸, 지방대 위기 문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네. 즉,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있다면 지방에 국립대는 국립대의 역할이 있고 사립대는 사립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우리 강원대가 제시하는 모델이 바로 강원 1:1 국립대학인데 국립대는 국립대로서 통합을 해서 그 기본을 지키고 네. 책무성을 갖고 너무 경쟁 사립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와 서로 상생하는 어떤 그런 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금 지방대 위기를 좀 극복하고 또 지역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나 그 국가의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1:1 국립대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큰 기대를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또 애정 어린 눈빛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헬로 시트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